나의 그녀도 엄청 이뻤어. 얼굴이 그냥 사랑 그 자체였어. 사랑?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길, 작은 손길까지 다. 띵절. 자, 카메라 테스트 할게요. 지난 화에 이어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 인터뷰를 시작하게 된 사랑과 구원. 긴장했네. 촌스럽게 방송 출연한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잔뜩 힘주고 온 사람한테 들을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 소알튼 머리까지 하시고. 소알튼 머리? 뭔데? 소알튼 스타일이에요. 그들은 인터뷰 시작 전부터 소알튼 스타일 격렬한 기싸움을 벌이는데요. 아니, 소? 자, 슛 들어갈게요. 자연스럽게. 소알튼 머리를 뒤로 하고 시작된 인터뷰.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질문부터 어머니께서 이곳 제주 킹호텔 오픈 멤버셨다고 하던데 이곳에 오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으세요. 엄마에 관련된 이야기가 튀어나오자 어머니와 참 많이 닮으셨다고 들었는데 구원의 눈빛이 싹 변해버리더니 급기야 생방송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본부장님! 그의 돌발 행동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사랑은 침착하게 생방송을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랑 처음 갔던 바닷가 호텔이 생각났어요. 떨지도 않고 잘하네. 평생 호텔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근데 그 호텔이 바로 이 킹호텔이었어요. 그 후로 저에게 킹호텔은 언제나 행복이었고 꿈이었어요. 이후 좀 진정이 됐는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구원. 이제 재밌다. 이제 사네. 이제 살아. 급한 일은 잘 해결되셨나요? 네, 덕분에요. 엄마를 떠올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엄마와 함께한 여행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은 일단 유치한 질문은 패스하고 진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그래도 어찌어찌 생방송을 잘 끝마치게 되는데요.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일개 직원이 본부장한테 이렇게 따지는 게 잘못이라는 생각은 못하나? 본부장님한테는 이게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일개 직원인 저는 이런 거 하나로 잘릴 수도 있어요. 구원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던 사랑은 나한테 피해주지 마세요.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아 죽고 싶지 않으니까. 잔뜩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쪽이야말로 오늘 나한테 무슨 돌을 던졌는 줄 알아? 본부장님! 여기 완전 핫플레이스 됐어요. 너무 뜨거워! 다음 날에도 그들의 홍보 영상 촬영은 계속됐는데 하이스마! 아이 사람 좋아요. 좋아요. 열심히 웃으며 촬영에 임하는 사람과는 달리 웃음이 막 절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만만 가득한 표정의 구원 때문에 제발 한 번만 웃어주시면 되는데 촬영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 저 새끼 진짜 하겠네. 분명히 저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다하다 결국 그 정도 위치면 이 정도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것 같은데? 하! 내 유일한 흠이 못하는 게 없다는 거야. 구원을 도발하기 시작하는 사랑. 나 안 하는 거라고. 그러시구나. 자, 슛 갈게요. 못하는 게 없는 구원은 도발을 걸어오는 사랑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하고 하이 스마일! 그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개썩은 미소를 일발 장전해버리는데요. 공포영화가 따로 없는 그의 미소에 본부장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져버리고 말았죠. 근데 저 새끼 저럴 줄 알았어. 아니 어떡해. 아니 모델 바꾸면 안 돼요? 뒤이어 싱싱한 식재료와 함께하는 촬영까지 이어지고 모든 촬영을 마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배도 이상하고 날씨도 이상하고 갑자기 배가 고장났다는 선장. 지금 빨리 갑시다. 아 그럼 뭐하면 혼자 헤엄쳐 가든가. 그는 근처의 작은 섬인 가파도에서 쉬고 갈 것을 강요했고 쫙 올라가면 이 산장에 한 시간 오늘 꼭 그 뒤에서 주무십시오. 거기가 가파도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니까. 구원과 사랑은 어쩔 수 없이 그 섬으로 향하고 맙니다. 안 터지네. 왠지 의식한 분위기의 섬. 둘은 이 가파도 최고의 호텔이라는 곳을 찾아 나섰는데요. 설마 저긴 아니겠지? 왜요? 겁나요? 아니, 난 겁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야. 겁이 없다던 구원은 아유, 닭이잖아요. 닭 한 마리에도 별 생쇼를 다하다가 말했어, 날. 눈앞에서 마주한 할머니를 보고는 뭐야, 왜 이래? 그대로 돗자리를 깔고 누워버리죠. 아, 깼어? 어! 아이고, 하우대는 멀쩡한 게 그냥 겁먹은 똥강아지 마냥. 가파도 호텔에 도착한 둘은 잘 준비를 하다가 그러는 봤나, 그 유명한
야관 문주.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양반이 이 술을 먹고 줄줄이 8명을 봤잖아. 이쪽은 비실비실해서 술 잘 못할 것 같고요. 전화 한잔 주세요. 비실비실? 그런데 사랑과 구원이 갑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하더니 뜬금없는 술 배틀을 떼게 되는데요. 한입 적시자마자 띠용 하게 되는 맛이었지만 그들은 더 센 척을 조지며 끝을 모르고 부어라 마셔버리죠. 결국 꽐라가 된 둘. 웃지 말랬지? 술 보지 말든가. 사랑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이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마. 아! 구원을 후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야! 왜? 난 네가 막 이렇게 막 때리고 함부로 해도 되는 막 그런 사람 아니야. 사람 다 똑같지. 뭐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사람은 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옷값이야 진짜. 옷값? 네. 돈 좀 있다고 꼴에 갑질하는 인간들. 그것도 그 꼴값 중에 그 국꼴값. 국꼴값이. 술이나 한 잔 따라봐요. 어이. 어이가 없네. 그러다 취중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오늘까지만 봐주는 거라고. 왜 봐줘요? 남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 완전 부러운데. 나 모르잖아. 함부로 말하지 마. 근데 억지로 안 웃어도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난 맨날 웃어요. 아파도 웃고 슬퍼도 웃고. 근데 왜 웃는 게 싫어요? 전부 가면이잖아. 모두 다 가짜야. 분명 그 중에 진짜도 있었을 텐데. 씁쓸하네요. 그렇게 그들의 가파도의 밤 지나가는데요. 드세요. 다음날 영수증 청구해. 이럴 땐 그냥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고마워. 영수증 청구해. 섬을 떠나기 전 잠시 경치를 둘러보며 힐링을 하는 구안과 사랑.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는데요. 그날은 제가 죄송했어요. 뭘? 제가 던졌다는 돌말이에요. 무슨 돌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처받은 눈은 진짜였거든요. 아, 돌? 다사다난했던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지만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거기다 그런 질문 하나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구원은 쉴 틈도 없이 또 아빠에게 한 소리를 듣고야 말았죠. 아니 뭐 조회수도 높았고 홍보도 잘 됐어요. 결과만 좋으면 된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수정 부릴 거냐?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를 찾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은 것뿐이에요. 진실이 뭔지. 네가 알아야 될 진실은 회사 이윤과 주가뿐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다시 한번 엄마 얘기를 꺼낼 거면 나가. 아니요. 그래도 진실은 알아야겠어요. 엄마에 대한 구원의 마음은 아빠의 질책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편히 쉬어. 어차피 곧 쫓겨날 것 같은데. 사랑씨 방송 잘 봤어. 다음날 완전 우리 호텔 간판 스타일이었다니까. 사랑은 무사히 생방송을 잘 마치고 돌아와 회사로 복귀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그때 아 그래 수고들 많아요. 사무실에 나타난 구 회장과 화란. 자네구만. 어? 우리 친절사 이 친구 누가 뽑았어? 제가 뽑았어요. 방송 보니까 알겠어 왜 손님들이 1등 사로 뽑았는지. 사랑의 생방송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구 회장은 내일부터 킹더랜드로 올라가. 그녀를 킹더랜드로 올려버리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킹호텔이 행복이자 꿈이었다. 우리 호텔을 제일 사랑하는 직원인데 제일 높은데 한번 올라가 봐야지. 한편 구원은 사무실에서 사랑과 촬영했던 사진들을 확인하는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맙니다. 뭐 하세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으시지? 진짜. 하! 지금 본인 얼굴 보면서 좋아하라고 쓸 때가 아닌데. 아 이게 옥돔이야 고래야? 지금 생선이 중요해요. 작가님이 아주 친절하셔. 그 포토샵으로 성형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좀 웃으랄 때 웃지. 당장 가서 사진 작가 잡아와. 잡아오라고? 네. 그러다 갑자기 튀어나온 심리 테스트 광고. 나는 언제나 그 사람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순간에도 그 사람이 떠오른다. 구원은 사랑에 대한 생각을 도저히 떨칠 수 없었고 어머나 가슴 아픈 짝사랑 중이시군요. 그녀를 좋아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용기를 내 곧장 사랑을 찾아간 구원은 퇴근을 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뒤쫓아가는데 사랑아. 그녀는 이미 남자친구의 품에 와락 안겨 있었죠. 아직도 화났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사랑은 자신은 늘 언제나 뒷전인지 친구들과의 약속만 중요시하게 여기는 남자친구에게 큰 실망을 한 상태였고, 더 이상 너한테 기대도 없어.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 말 있으니까 조용한 데서 얘기 좀 해.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동호회 사람들 만나기로 했어. 중요한 약속이라. 잠깐만. 오늘에서야 끝내 이별을 구하고 마는 사랑. 부하는 남자와 함께 있는 사랑을 보고 난 뒤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사라에게 주려던 마카롱을 냅다 집어던지다가 경찰에게 딱 들켜버리고 마는데요. 방금 쓰레기 불법 투기하셨습니다. 면허증 주세요. 선규영 하이. 미안합니다. 저 여자친구 주려고 산 거죠? 아닌데요. 선물로 주려고 산 건데 안 주고 버리는 거 보니까 뭔 일이 있었네.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친구한테 딴 남자가 있었다든지. 그 여자 이쁘죠? 딱지 끈타가 뜬금없이 시작된 연애 상담. 지금부터 형이 하는 얘기 잘 들어. 여태까지 몇 명이나 만나봤어? 바빠서. 연애 초짜에다가 돈은 좀 있는 것 같고. 나의 그녀도 엄청 이뻤어. 얼굴이 그냥 사랑 그 자체였어. 사랑?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길, 작은 손길까지 다. 잊을 수도 없고, 진짜 딱 한 번 망설인 그 순간에 그냥 돌아서 버린 그날부터 이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어. 그들은 남자들의 아픔을 서로 공감했고, 힘내요. 앙증맞은 마카롱 하나를 건네며 그를 위로했죠. 아, 내 진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뭐하는 거야 진짜. 호텔 경영에서 라운지 매출이 어떤 의미야? 라운지는 VIP가 주 고객층이다 보니 라운지 매출이 높다는 건 그만큼 호텔의 품격과 이미지가 높다는 뜻이죠. 한편 구 회장은 경쟁업체에 라운지 매출 1위 타이틀을 뺏겨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져 있었습니다. 퍼스 로얄 호텔 따위한테 1등자를 내줘? 둘이 뭔가 잘해보라고 믿고 맡겨놨더니. 하지만 그쪽은 프로모션을 과하게 해서 단기 매출을 끌어올린 거라. 매출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사활을 건 회장은 무슨 수를 쓰든 매출 1위 다시 가져와. 네 아빠. 유통이랑 항공 함께 매출 올려. 이번에 너의 실력 보고 그룹을 통째 주든 나눠주든 결정할 테니까. 두 자식들에게 특급 임무를 맡기는데요. 뭐 해보겠다고 대도 않게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 이런 기분이구나. 누가 그러던데. 사람 다 똑같지. 뭐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사람은 누구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넌 그래도 돼. 기본도 없고 근본도 없는 애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난 킹더랜드 지배인 사랑씨 데리러 왔어. 그 사이 사랑은 로비를 떠나 킹더랜드로 올라가게 되고, 사랑씨도 회장님이 직접 뽑아 올렸잖아.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난 회장님 안목을 믿거든.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수군대도 신경 쓰지 마. 남이 아니라 사랑씨가 먼저 자기를 인정해야 돼.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맞게 되죠. 오늘 킹더랜드에 새 직원이 들어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친절한 사랑씨, 드디어 여기까지 올라왔네. 킹더랜드는 최고의 직원들로만 엄선한다고 들었는데 저 직원이 들어왔네요. 내가 저 직원을 좀 아는데 킹더랜드 품위에 맞는 교양이 뭔지, 또 기본 예절은 어떠한지 지배님이 특별 관리 지도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가봐요. 네 본부장님 들어가겠습니다. 친절한 사랑씨한테 왜 그러시지? 뭐가? 누가 보면 친절한 사랑씨 좋아하는 줄 알겠네. 뭐지? 대체 왜 그러지? 찌질한 초딩도 아니고. 초딩? 딱 초딩들이 그러거든. 이게 아니라고! 왜 웃자고 한 마리 축자고 달려들지? 꼭 속마음 들킨 사람처럼? 유머도 없지? 센스도 없지? 인기도 없지?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지. 구원에게 인사를 마치고 드디어 마주한 킹더랜드 식구들. 제가 잘 가르칠게요. 서약서 먼저 받아놔. 난 사무실 갔다 올게. 팀장님은 매우 친절하게 사랑을 맞이해 주었지만 다른 직원들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배인님 참 좋은 분이시지? 네,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달라. 가고 단단히 해.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 첫날부터 터세가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여기 오는 손님들 다 대한민국 상위 0.0001%야. 여기 얘기 외부에 발설할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거니까. 사인해. 계약서까지 작성하며 모든 절차를 완료하긴 했지만 그녀의 킹더랜드 생활은 왠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죠. 이후 킹그룹에서는 칼바람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현재 매출 1위죠? 여기 관리자 누구예요? 슈퍼바이저 도라희입니다. 여기가 메인 매장이니까 집중 관리해서 매출 2배로 끌어올려요. 아빠의 불효령에 따라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온 그룹을 돌기 시작한 화람. 사랑의 친구들이 일하고 있는 면세점을 보아. 여기가 기내 면세점 판매 꿀시팀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놀았어요. 공항까지 돌아다니며 눈밖에 난 직원들을 서슴없이 잘라버리는데요.
벌써 두 명이나. 제치워. 이렇게 무섭게 내쫓았대요. 직원들을? 그럼 저까지 쫓겨나면요. 본부장님한테는 이게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일개 직원인 저는 이런 거 하나로 잘릴 수도 있어요. 소식을 들은 구원 또한 킹더랜드 직원들을 불러내 간담회를 하기로 하죠. 본부장이 매출 관련해서 직원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단기 매출 상승을 위해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음흉하게 사랑을 흘끼뜨끼 쳐다보는 구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센티브가 제일 낫긴 합니다. 그럼 인센티브로 하십시오. 그런데 지난번처럼 4천만 원짜리 세트 팔았는데 인센티브로 3만 원 책정하시면 별 효과는 없습니다. 4천만 원 매출에 3만 원이라고요? 그러다 그는 네. 팀장의 조언에 따라 효과 나올 만큼 크게 거십시오. 특별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감사합니다. 내려버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엔 사랑에 대한 생각뿐이었던 구원은 퇴근 후에 잠깐 얘기 좀 하지.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고 애타게 답장을 기다려보지만 아무리 기다려봐도 답장을 놓지 않고 야근인가? 나 안 터지나? 전화조차 받지 않았는데요. 다음날 결국 직접 킹더랜드로 찾아간 구원. 잠깐 얘기 좀 하지. 내가 어제 보자고 했는데. 언제요? 문자 못 봤어? 제 번호 아세요? 인사카드에 나와 있잖아. 청가식 씨는 내 번호 모르나? 저는 본부장님 인사카드를 못 보는데요. 하실 말씀이 뭔데요? 물어볼 말이 있어. 물어보세요. 이따 끝나고 저녁 먹으면서 하지. 그냥 지금 말해주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가파도에서 내가 주스 얻어 마셨잖아. 신세도 갚을 겸 이따 보지. 아니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 제가 괜찮아요. 한 번쯤은 그냥 알았다고 하면 안 되나? 근데 원래 밥 먹자고 할 땐 약속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에요? 혹시 이따 저녁에 약속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그는 수줍은 데이트 신청을 건넸지만 먹을래요? 싫은데요? 내가 왜 싫은데? 제가 뭐 본부장님이 싫다 그랬어요? 밥 먹는 게 싫다 그랬지? 단칼에 퇴짜를 맞아버리고 말죠. 그냥 본부장님이랑 둘이 밥 먹는 거 불편해서 그래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던 남자 중의 남자 구원은 오늘은 꼭 저녁을 먹어야겠어. 퇴근하고 천사랑 직원이랑 자리 만들어. 반드시 사랑과 함께 식사를 하리라 다짐했고 환영해라 그래. 환영해. 오붓한 둘만의 환영회를 열기로 합니다. 그날 저녁 상식이 마련 환영의 장소로 향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아니 뭔 직원들이 다 있어. 뭐야 천사랑 씨 환영해. 야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얼른 들어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결국 어쩔 수 없이 다 함께 회식을 하게 된 구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회를 먹지 못하는지 젓가락조차 들지 않았는데요. 전사랑 씨, 입에 안 맞아요?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아니, 입에도 안 대보고 맛을 어떻게 아나? 노비서, 따로 스테이크라도 하나 준비해드려.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못 드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하는 그런 그녀를 위해 최고급 스테이크까지 갖다 바쳤죠. 저는 킹호텔 양식당 수석셰프 에드워드 정입니다. 그리고 호주산 양갈비 스테이크입니다. 아, 내가 배려가 부족했네. 노비서, 잘라드릴게.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먹는 건 혼자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런 배려가 그녀에겐 부담이 될 거란 걸 알지 못한 그 왜 안 들어오고 사람을 불러내? 일부러 나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아니 누가 환영회 해달래요? 에? 나도 이런 환영회를 바란 건 아니야. 아니, 그리고 회를 못 먹길래 스테이크 하나 시켜준 게 이렇게 원망들을 일이야? 누구 눈치 본 적 없죠? 모두가 떠봤더니 뭐 왕처럼 살았겠죠. 쓸데없는 본부장님 호의 때문에 저는 지금 가시방석이에요. 앞으로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에? 배려 안 해주셔도 돼요. 재벌집 아들내미의 사고는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다음날 네 눈에도 내가 부모 잘 만나서 뭐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사는 놈처럼 보이냐? 좀 그렇긴 하죠. 근데 누가 겁도 없이 그런 팩트를 날렸어요? 진짜 용감하네. 아 그러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태생에 그런 건 어떡해. 전 부럽기만 한데요. 저는 킹더랜드 들렀다 하겠습니다. 거긴 왜? 오늘 친절한 사랑씨 생일이라 호텔 뷔페 쿠폰 전달하려고요. 하필이면 오늘은 사랑이 생일날. 그녀가 내뱉은 말들에 한창 울적해져 있는데 화란까지 나타나 구원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물겠다. 내가 가만히 있는 건
못 싸워서가 아니라 싸우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싸우기 싫다는 애가 나 몰래 뒤에서 직원들이랑 작전 회의하니? 킹더랜드는 내 직속이니까. 조직도상 네 위에 나야. 널 위해 하는 소리야. 니네 엄마처럼 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시계 버려. 유치하게 해도 안. 그는 어린 시절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죠. 이거 찾니? 저 내 거야! 너 싫다고 버리고 간 여자야. 너도 버려. 안 돼! 퇴근하고 집으로 가려던 사랑이 앞엔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해! 또다시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 뭐 하는 거야? 알짱거리기 시작했죠. 아직도 삐졌어? 너라는 사람 진짜 지긋지긋해. 이제 진짜 그만하자. 너 진짜 이기적이다. 너만 끝내면 다야? 어. 내 사랑은 끝났어. 네 사랑은 네가 알아서 해. 각자의 사연과 아픔으로 마음이 일렁인 사랑과 구원. 과연 그들에겐 어떤 이야기가 더 펼쳐지게 될까요? 여기 내 자리인데? 오늘은 JTBC 신작 드라마 킹더랜드 3, 4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코믹한 장면들이 다수 등장하며 유머러스하게 진행되는 전개에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어 좋았죠. 구원과 사랑의 러브라인 또한 질질 끌지 않고 꽤나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은 패차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펼쳐질 그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반 킹더랜드 본방사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자리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자리는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리. 더 이상 만나기 싫다잖아. 왜 오셨어요? 왜 답을 안 해? 무슨 답이요? 문자 했잖아. 답장했잖아요. 그 답장에 답장했잖아. 근무 중이잖아요. 놀라는 척 해드린 거야. 아, 이거 봐, 이거 하트야. 맛있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날씨, 좋아하는 색깔. 말해줘. 좋아하는 모든 거. 그게 왜 궁금한데요?